성실납세자가 되고픈 남자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세금 지식 전도사가 되고 싶은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텍스터디 11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도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세무사님께 조세 정의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화가. 네, 저도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도 조세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조세 정의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너무나도 쉬운 개념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또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그게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이에요. 아,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나 배당 뭐 이런 건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펀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상품을 통해서 얻은 소득인데 회사에서 일을 하던 뭐 사업을 하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번 금액이 연봉이 높아지고 뭐 사업 우리가 소득이 커지고 하면 세율이 42%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뭐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연봉이 뭐 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어쨌든 연봉을 많이 받는다면 어쨌든 그만큼 뭐 회사에 기여를 하고 해서 이렇게 받을 텐데 그러니까 또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42% 이제 최고 세율 높게까지. 근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게 2천만 원이 안 되면 1년에 그러면 세금을 14%만 내고 끝나요. 1년 이자가 이자만 2천만 원이 2천만 안 되면 그것도 원래 4천만 원이었다가 아예 그것도 없었다가 무조건 14%만 내고 끝나다가 2천만 원을 이자로 받는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연봉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정기예금 해도 이자가 뭐 만 원 이자율 정기예금 뭐 한 2% 잘 받아서 2%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서 2%라고 했을 때 10억을 넣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냥 불로소득이에요. 그 정도의 돈 많은 사람. 네. 돈 많은 사람이 얻는 불로소득이에요. 그렇군요. 아무 노력 안 하고 받는 그냥 뭐 공짜로 받는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금 14% 많이 벌면 너 어쨌든 간에 네가 뼈 빠지게 일하는 건 모르겠는데 많이 벌었으니까 42%까지도 내. 아무것도 안 하고 10억을 넣어놔서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 버는 건 14% 세금 내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떨어져서 2천만 원이 넘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거랑. 그렇다고 우리가 근로소득 이런 것보다 더 높아지진 않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네. 그래도 어쨌든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14%로 세금이 끝나요. 우리 그 종부세 이런 거 개편 재정개혁 특위에서 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1천만 원으로 낮추자. 1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기본 일반 세율 적용되도록 하자라는 안이 나왔는데 쉽지 않은 게 그렇게 되면 금융 자산에 묶여있는 돈들이 또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펀드나 뭐 예금에 넣어놨던 돈들을 자산가들이 빼서 부동산 사야 되겠다. 대체제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금융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정의롭지 못하다. 내가 10억 원을 벌기 위해서 정말 그쵸? 난 뼈빠지게 일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냈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뭐 전혀 어쨌든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그 수준은 너무 좀 많은 혜택을 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주택 임대소득. 요즘에 이제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이슈도 많이 돼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혜택을 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주택을 임대해서 뭐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서 그거를 세를 줘서 월세를 받으면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 건 너무 당연해요. 소득이 그러니까, 있으면 세금 내야죠. 네, 상가를 그러니까 세를 준 경우와 아파트를 세를 준 경우 똑같이 월세 100만 원을 받는다. 예.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맞는데 우리나라 이제 행정상 상가를 임대하면 국가에서 금방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주택 상가 세입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월세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 하니까,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 노출을 해요. 나는 누구한테 월세를 줬다라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렇죠. 월세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월세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의 안 매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월세 받으면 세금을 안 내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안 걷어가니까 현재.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세금을 안 걷던 거를 걷는 것처럼 자꾸 반발이 막 일어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내면은 뭐 이렇게 세금 깎아줄게 저렇게 자꾸 이거를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웃긴 거거든요. 당연히 혜택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혜택을 줘서라도 내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간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앞에 봤던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결국 두 개의 소득이 공통점이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산 좀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재산이 있어야 네. 뭐 네. 금융 이자도 그렇게 네. 받고 주택 임대소득도 받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인데 우리가 열심히 근로를 한다든지 사업을 했을 때 버는 소득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직장인 세금 좀 깎아주면 안 되나요? 그냥, 나라가 그, 너무 힘들어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겠다면 네. 어? 네. 우리 지갑인 세금을. 직장인들 네. 세금이나 좀 깎아달라. 그러면 좋은데 네. 오히려 뭐 몇 년 전에 우리 한방 직장인들 그 연봉 물론 이제 연봉이 좀 되는 사람들 기준이지만 오히려 네. 세금 올렸잖아요. 아, 세금을 오히려 늘렸거든요. 뭐 또 네. 증세가 어떤 전체적인 기조기도 했고. 어쨌든 뭐 이것도 물론 이제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주택 월세에 대해서 세금이 제대로 거쳐지지 못했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네. 세금 정상적으로 원래 내야 될 세금 내라고 하니까 마치 억울하게 뜯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 못하다. 언론들도 잘 그걸 좀 균형을 잡고 좀 생각을 해서 기사를 작성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도 이제 주택 임대 소득을 뭐 세금을 낸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당연히 내야 될 거를 낸다가 아니라 이제는 안 내도 됐던 걸 이제는 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논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걸 내는 건데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왜 억울해? 지금까지 혜택 본 거지.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좀 기사도 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안타까운 본질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예. 단순히 그냥 안 내던 사람이 내게 된다고 하니까 예. 이제 예. 그렇게 쓸 수도 그렇죠. 있을 텐데 예. 본질은 원래 내야 되는 예. 거였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면 그 부담을 뭐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 부분은... 예. 그래서 더욱더 분위기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걸 내는 걸로 만들어 와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내가 내야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전가를 안 하게 되지 그렇죠. 억울하게 내는 걸로 만들어 버리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당연히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자기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확실하게 그런 좀 아까 그러니까 조세정이 우리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두 가지가 어쨌든 제가 그냥 이제 평소에 생각할 때 조금 그래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예.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텍스터디를 예. 앞으로 계속 하면서 예. 이 조세 정의를 위해서 예, 좀 더 노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조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텍스터디 앞으로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께 우리 조세 정책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